데이터베이스 초기화하고 그런 다음에 IX 환경에 들어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에피소드는 GitHub의 158번 에피소드하고 사용자 만드는 과정은 이전과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로운 부분이 좀 있나요? 네, 곱팡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곱팡 하나 만들었죠. 곱팡 이름은 곱팡 환경 이라고 해서 엔티티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곱팡의 유저 베이스는 일단은 없습니다. 빼놓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 단계 환경수풀과 곱팡을 수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리포트도 초기화하죠. 곱팡의 파이낸셜 리포트, 지금 여기 있는 곱팡은 환경면에 할당된 곱팡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면에 할당된 곱팡이니까 환경면 내부에서 움직이는 물류를 처리하는 곱팡이죠. 그죠?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미 김밥과 홍길동 이렇게 엔티티 밸런스 시트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홍길동이 토미 김밥으로부터 다섯 줄의 김밥을 주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홍길동과 토미 김밥은 둘 다 환경면이라고 하는 곳에, 제주도 제주시 환경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면 내부의 물류죠. 그죠?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크립토는 마찬가지 곱팡, 이번에는 곱팡에 크립토를 하나 구성을 하죠. 구성하고 그리고 트랜잭션을 만드는 과정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트랜잭션을 만들고 새로 추가된 게 하나 있어요. 티켓이 만들어지죠. 티켓에서 이런 내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티켓은 이제 출발 지점, 도착 지점 이런 걸 정리한 부분입니다. 티켓을 같이 볼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기 곱팡이라는 디렉토리 하나 새로 만들어졌죠. 만들어졌고 스펠링을 바꾸고 있군요. F가 아니라 P입니다. P 곱팡하고 여기에 있는 곱팡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곱팡은 네임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풀에 들어가거나, 지금 현재는 수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스테이트 수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네이션 수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전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티켓이 전체 그림에서 이렇게, 이게 어디 있나요? 밑에 있군요. 그렇죠. 환경면 내부, 지금 상황은 환경면 내부에서 이렇게 물건이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A는 홍길동이고, 아니죠, 토미김밥이죠. 토미김밥이고 B는 홍길동. 토미김밥으로부터 홍길동에게 물건을 김밥 다섯 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션을 이용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트위지와 같은 소형 차량으로서 물건을 배송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곱팡은 각각의, 그러니까 수풀이나 혹은 수풀에도 곱팡이 할당되고, 그리고 이건 스테이트 수풀에도 곱팡이 할당되고, 한국 수풀에도 할당되고, 글로벌 수풀에도 곱팡이 할당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곱팡의 역할은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 물류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곱팡 말고 티켓이 또 하나 구성이 됐죠. 티켓을 볼까요? 티켓이 어디 있나요? TICKT. 티켓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우리가 티켓을 한번 봤었잖아요. 비행기표 할 때, 비행기 항공권 할 때 티켓, 그 티켓입니다. 그 티켓의 필드가 좀 추가되었어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바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물건, 물품들의 크기, 무게, 주의사항 있고, 그리고 추가되어 있는 것 중에서 곱팡P라는 게 하나 있어요. 곱팡P가 바로 물류비용입니다. 택배비죠, 한마디로. 그죠? 그리고 출발지와 그리고 도착지. 그죠?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은 물건을 제공하는 쪽이 인풋, 그리고 물건을 받는 쪽이 아웃풋이네요. 그죠? 여러 명이 물건을 입력할 수가 있고 여러 명이 물건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상정해서 이렇게 어레이를 넣어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한 명이 보내고 한 명이 받는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죠. 그죠? 디폴트 값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됐고, 그래서 티켓이 이러한 모양, 그 중에서 지금 이러한 형태만 넣어서 곱팡을 하나 티켓을 구성했습니다. 출발하는 쪽은 어디예요? 출발 쪽은 토미 엔티티의 엔티티 어드레스이고, 그리고 받는 쪽은 홍길동의 엔티티 어드레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될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엔티티 어드레스 디파처는 제주시 한림원 11-1 제주 출발해서, 도착지는
제주시 한경면 20-1 핵으로 전망대. 보니까 이쪽은 한림읍이고 여기는 한경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제주도에 할당된 고팡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트랜지션이네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들은 다 닐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를 타는 경우, 기차를 타는 경우,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각각이 다르게끔 이렇게 필드 값이 구성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딜리버리 박스는 닐로 표현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우리 김밥을 그냥 김밥을 포장도 안 하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김밥을 담아서 보낼 딜리버리 박스가 요구이고 이 딜리버리 박스 필드이고 이 딜리버리 박스 필드를 통해서 수취인의 본인 확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인보이스와 파라미터와 요거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대로 구성을 하죠. 그래서 구매하는 측과 판매하는 측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트랜잭션이 구성하는 과정이죠. 트랜잭션 구성하고 그리고 인보이스에 구성한 다음에 티켓을 인보이스 왓으로 빌드 어소시에이션 그죠? 그리고 트랜잭션과 빌드 티켓으로 뭐예요? 어소시에이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용 보시면은 이게 티켓이에요. 티켓이 있고 티켓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 티켓이 관련된 트랜잭션 정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티켓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인베드가 있어요. 인베드가 있고 그리고 빌롱즈투가 있죠. 빌롱즈투 트랜잭션. 그래서 어느 하나의 티켓은 어느 하나의 트랜잭션에 빌롱 속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의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트랜잭션은 이렇게 보시면은 has one ticket. 그러니까 트랜잭션 하나에 티켓 하나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형식이죠. 나중에 트랜잭션에 따라서 티켓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has many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다음 시그너처 부분입니다. 포이전 들어서 시그너처를 하고 페이로드를 구성을 했죠. 페이로드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페이로드를 이제 스프레에 던져주는 거예요. 스프레에 던져주면 스프레에서부터 이제 이 페이로드를 가지고 뭔가 재밌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작업들을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